작가님이 저희 이제 동료 차원에서 부패를 이제 어디로 가시나요? 전 이제 메이크업이랑 이제 준비를 하러 갑니다. 원래 첫 신이었는데 오늘 다섯 신이 뒤로 밀렸어요. 조정을 해주셨죠. 전 너무 기분이 좋았습니다. 야, 늦잠 잘 수 있겠구나. 너무 신난다. 야, 딱 봤더니 콜 시간이 두 시간이 미뤄져 있더라고요. 에이. 오늘은 이제 저희 백가 집안 네 세트를 촬영하는 날입니다. 비 오는 날인데 다행이에요. 아, 비 오면 쌀국수가 당기더라. 세월호. 저는 항상 대본 연습입니다. 요즘에 강희 형이 계속 전투씬을 찍고 있어가지고 되게 고생을 많이 하고 있어요. 형님 아침 식사는 하셨어요? 아침이요? 예, 이동하면서 그냥 김밥? 보통 김밥으로 아침을 편하니까. 그리고 아 그렇기도 한데 제가 좀 소갈이를 하는 편이라 배불리 먹고 이러면 속이 좀 부대껴서 일에 집중을 못해요. 저도 진짜 맛있는 거 먹는 거 좋아는 하는데 평소보다 일할 때는 진짜 절반 정도? 절반 이하로 좀 먹으려고 노력을 많이 하죠. 배우님 평소 피부 관리는 어떻게 하세요? 피부 관리요? 근데 제가 진짜 그 반성해야 되는 게 피부 관리를 너무 못해가지고요. 다만 피부 관리는 저는 좀 확실하게는 많이 자면 좋더라고요. 지금 양파망 같은 건 왜 쓰신 거예요? 아 이거요. 그 머리 삐져나오지 말라고 이렇게 씌워주는 거예요. 양파망 쓰셔도 멋있으시네요. 아 감사합니다. 오늘 이 메이크업의 어떤 그 포인트라는 뭐가 있을까요? 처자랑. 처자랑. 이게 상투를 트는 게 되게 편해요. 나중에 사극을 많이 하다 보면 약간 이 상투라는 게 이게 제 머리가 아니라 가짜 머리거든요. 약간 저희 그 비니 쓰는 거 있죠? 그런 느낌 나요. 상투를 트시는데 멘트는 상투적이지 않네요. 아, 라임 좀 만질 줄 아시는데요? 마법사. 사극을 보는 포인트. 이 상투에 보면 요 동그란 거 있잖아요. 이게 부자일수록 이게 재질이 더 좋아요. 비싸요. 그래서 신분이 높아지면 얘가 더 뭔가 단단해지고 비싼 거 무거워진 거 있어요. 왕은 많아요. 되게 교육적인 브이로그 그러네. 네, 그럼요. 분장을 좀 까맣게 하시는 이유가 어떤? 네, 지금 분장을 까맣게 하는 이유는 왜 지금 그래요? 이쁘게 메이크업 해놓고 지금? 제가 불의에 흔히 때칠이라고 하는 분장을 하고 있는 거고요. 네, 자연스럽죠? 근데 이럴 것 같은 메이크업을 안 해야 됐었지 않아요? 약간 머리 이쁘게 만지고 모자 쓰는 느낌인데 감사합니다. 저는 이제 옷을 입으러 가겠습니다. 원래는 메이킹을 안 하면 반바지를 항상 입고 오는데 시청자분들에게 저의 어떤 학다리를 보여드리는 건 실례라고 생각을 해서 제가 옷 갈아입고 오겠습니다. 갓 쓰시나요? 갓은 들어갈 때 쓰세요. 아, 네. 네. 잘 한번 들어가겠습니다.
자연스럽게 하셔야 돼요. 자연스럽게요? 네, 네, 네. 아, 너무 안 되는데. 좀 잡았어요? 다시 갑니다. 네. 네. 저희 녹두꽃의 희롱이 중심 뭐래? 빛 심장 그만해! 야. 안녕하세요. 네. 저는 전주 여박의 객주인 네, 송자인 역할을 맡았습니다. 무슨 캐릭터죠? 일단 좀 제가 생각하기에는 그 꼼꼼한 여성이라고 생각합니다. 왜요? 네. 아니 그 시청 포인트를 좀 말씀해 주세요. 시청 포인트? 시청 포인트 그냥 네, 다 보면 다 재밌지 않을까요? 그래요? 네, 전 녹두꽃 그냥 키로만 보는 것 같아서 오늘 하다가 맞아요. 그렇습니다. 네. 그러면 우리 맥락 없이 한번 녹두꽃 사장씨 한번 가보도록 하죠. 뭐요? 녹! 저희가 요즘 많이 봤는데 녹! 녹두꽃 드라마가 이제 곧 여러분을 찾아갑니다. 두! 두서없이 얘기하고 있지만 정말 즐겁고 재밌고 그리고 여러분들께 아마 깊은 감동을 드릴 수 있는 그런 드라마라고 생각합니다. 꽃! 네, 꽃다운 저도 나오니 많은 시청 바랍니다. 녹두꽃 우리 드라마 두 두근두근 꽃 꽂히는 거 나 이런 거 안 할래요. 저희 드라마의 마지막 엔딩은 어떻게 됩니까? 그게 내가 어떻게 알죠? 엔딩 알아요? Good luck, my friend. 보여준 연기 중에 가장 좀 인상 깊은 연기. 저는 아무래도 첫 등장이 아닐까 싶어요. 등장 한번 해보세요. 아 왜요? 아 정말. 여기서 등장. 자 여기까지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이렇게 손을 가리고 등장을 드라마에서 하시겠습니다. 아 정말. 자 등장 이후의 연기는 저희 드라마 꼭 정박사수 해주시고요. 이상 한예리와의 인터뷰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진짜 놀면 같이 놀면 안 되겠다. 밥 먹어야지. 한번 사고 싶어요. 네, 자 이어 위치 한번 볼게요. 이연. 와, 액션. 이번 저희 형님 이강. 전정석 형님께 한번 가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네, 이런 메이킹 같은 경우에는 예. 최대한 평소와 다름 없이 자연스러운 모습을 그렇죠. 이렇게 하시겠습니다. 동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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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자연스러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인사 먼저 하세요. 네. 메이킹 역할을 맡은 조정석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아 지금 시청자분들이 지금 티저 포스터를 보고 난리가 났습니다. 아 그래요? 예. 그래도 촬영장인데 얼굴 안 씻고 오냐고. 아, 네. 더러워 죽겠다고. 예. 아니, 컨셉이신가요? 그쵸, 컨셉이죠. 네, 컨셉이고요. 뭐, 사실 이제 피부가 이게 좀 하얀 편이라 좀 어둡게 하느라고 이런 작업을 한 거죠. 잠깐 와보시죠. 아, 잠깐 와봐요. 네. 이거 잠깐 와봐요. 아까도 출연하셨는데. 아, 잠깐 와봐요. 아, 이분을 밥 먹듯이 하시네. 이분께서 분장을 해주시는 네. 분이. 이분이 저희의 댄스 전문이시거든요. 네, 네. 이거 사실 전격 공개인데 살짝 보여드리면 이제 여기 피부가 오! 이거 하시네? 딱 여기까지 예, 여기까지 하는 그 이유는 또 뭐죠? 여기까지 안 보여서 아 그렇죠 안 보여서 안 보여서구나 네 자기 소개는 언제 하시나요? 아 자기 소개 예 저는 이강 역할에 예. 대해서 설명을 되지 않으세요? 주무세요? 죄송합니다. 예, 예. 일로 와. 신나는 음악 좀 하나 넣어주세요. 네. 이렇게 얹습니다. 뭐 삼행시 같은 거 하나 할까요? 아, 삼행시 한번 할까요? 예, 예. 예, 예. 뭐 방화동 할까요?
아, 우리 시윤 씨에 대해서 잠깐 얘기하면 아. 이번 작품을 통해서 처음으로 같이 시윤이하고 작업을 하는데 앞에 있어서 이제 특별하게 얘기하는 게 아니라 진심으로 얘기하는 건데요. 정말 배려심이 깊은 배우입니다. 그래서 상대 배우가 되게 편안하고 안정감이 들 수 있게끔 아 그런 내공이 있는 친구더라고요. 그래서 왜 이제 만났을까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너무너무 저도 예, 아주 그냥 정말 즐겁게 재밌게 촬영하고 있습니다. 네. 저 준비하셔야 되니까요. 그렇죠. 네네. 일단 네. 저의 어떤 칭찬을 했으니까. 네. 네. 역시 예능은 알아. 아, 우리 형님께서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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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금까지 녹두꽃의 윤시윤이었습니다. 여러분들께 더 생생한 녹두꽃의 모습은 본방을 통해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제 영상 말고도 다른 배우들의 영상도 많이 많이 준비가 되어 있으니까 메이킹 많이 기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는 이만 촬영 끝! 퇴근! <웃음> 이거 내가 봐. 아 이거 예. 아 이게 저 미거도 아니고. 아. 네. 그리고 녹두꽃 삼행시 들어갑니다. 녹두꽃 삼행시 일발 장전. 큐. 녹. 녹두꽃 두. 아니 녹두꽃 많은 사랑 부탁드립니다. 다시. 여기 여기. 다시. 녹. 녹두꽃 많은 사랑 부탁드립니다. 두루두루 널리 널리 많은 분들이 시청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꽃! 꽃길만 걸을 수 있도록 저희들 열심히 촬영할 테니까 여러분 많은 응원 부탁드려요. 어땠어? 별론가? 아니요 너무 훌륭했어요. 아 솔직히 한대리 누나보다 잘하신 것 같아요. 예! 예! 많은 시청 부탁드려요. 부탁드려요. 네. 끝. 네.